라온이는 예쁘게 자고 있다. 은혜는 오랜만에 화장 중이다. 왜냐하면 오늘 은혜의 생일이다. 그래서 아침부터 고기를 준비했다. 밥을 먹으려는데 라온이가 운다. 겨우겨우 밥을 먹는다. 육아 쉽지 않다. 피식대학 팀. 피식대학 이거 구추 나왔을 때 선물로 줘가지고 얘가 아주 잘 입고 있어. 호무설자 근데 죄송해요 피식대학. 자 여러분 지금 라온이가 태어난 지 25일이 됐습니다. 근데 신생아 졸업이 한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종종 육아일기를 해서 라온이가 커가는 거를 같이 한번 보면서 나는 이렇게 컸구나 라는 거를, 왜냐면 보통 여성분들이 이런 걸 많이 보시는데 남성분들이 이런 거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아, 그치만 제 구독자의 70% 이상이 남성 구독자분들이기 때문에 출산 영상 보셨을 때도 굉장히 많은 DM이나 연락이 왔어요. 저 이런 거 안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일단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밤중 수유가 게스트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있고, 심지어 오늘 은혜 생일이에요. 생일 라온이가 좀 컸어요.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범죄도시 3 초롱이를 나왔습니다. 아니 왜 초롱이? 왜 귀엽잖아. 머리도 처음에는 반곱슬림 자고 좋아했는데 점점 머리 쓰는 거 보이죠? 롯데스 이거 내가 봤어. 얘 생머리야. 뭐 밥 시간이 되면 물어 제킬 거예요. 그리고 생일인데 2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누구를 초대를 못 합니다. 맞지?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낮에는 이렇게 잘 자거든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밥을 먹어도 안 자요. 원래 얘네는 밥을 먹으면 바로 자야 되는데 울진 않는데 혼자 안겨야 자. 그러니까 저희가 재우려면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저희가 못 자는 거예요. 만약에 새벽 3시에 재웠어요. 그럼 1시간 뒤에 또 일어나요. 4시. 그때 또 밤 먹여요. 트림 시켜주고 또 자면은 한 4시 반? 그러면 다시 6시에 일어나요. 이 패턴이 계속되니까 피곤이 너무 쌓여요. 빨리 통잠 자라. 간만에 평화롭구만. 이게 너의 생일 선물이야. 아, 참 여러분, 저 생일 선물 광고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광고 보고 가시죠. 나이스. 혼자 뭐가 웃긴데. 나가서 돈이나 벌어 와. 이미 벌어 왔지. 짜란. 자. 77만 원? 뭔데? 갑자기 어디서 났는데? 아니 우리 얼마 전에 정수기랑 인터넷 바꿨잖아. 그게 왜? 야 그거 안 바꿨으면 우리 77만 원이나 손해볼 뻔했어. 무슨 말인데? 알아듣게 좀 말해. 아 약정 끝나 인터넷이랑 정수기 그냥 두면 손해래. 근데 내가 아정당에 전화해가지고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 그래가지고 총 최대 77만 원 설치 당일에 받았잖아. 쓰던 요금 그대로에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챙겼다니까?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데? 아니 지금 말했잖아. 믿을만한 거 맞지? 야 말도 마. 매월 만 명 이상 가입하는 국내 가입자 수 1위 업체라니까. 야 그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그냥 개통 가능하다는데 내가 이참에 그 선물로 하나 해줄게. 진짜? 지금 전화해볼까? 아 근데 내일 해야겠네. 야야야 그럴 필요 없어. 지금 해도 돼. 왜냐면은 이 아정당은 밤 10시까지 365일 상담 전화가 가능해가지고 지금도 괜찮아. 야 지금도 할 수 있어. 너도 혜택도 많고 가입도 편하고 빠르니까 빨리 지금 해보자. 자, 여러분 아정당 많은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랑해요. 광고밖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 CCTV에 가려져서 쭈빵이 얼굴이 안 보여. 머리가 길지? 머리 통이 길어. 여기 여보 거 있잖아 사진. 보자. 이게 옛날 저예요. 나 머리 통이 진짜 우리랑 똑같네. 근데 뭔가 라온이가 좀 더 낫긴 하다. 눈이 더 커. 이거 은혜. 눈이 너야. 근데 얘는 좀 컸을 때야. 근데 여기 원숭이 털들 있지. 이거는 또 라온이야. 이거 뭐야 씨. 우리 둘 다 코 평수가 개 넓네. 나 넓진 않아. 너 넓어. 네 코 X 크잖아. 돌하르방이야 뭐야. 네 코 개 낮잖아. 아무튼 이렇게 두 명을 섞잖아요. 어떤 어플이 있길래 해봤는데 이렇게 된답니다. 눈은 얘랑 똑같잖아. 눈은 진짜 너랑 똑같네. 귀엽다. 이 정도면 뭔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기도 하지. 응. 코도 그렇고 코가 얘가 좀 더 높아. 그러게. 이거 알아 은혜야? 계속 만져주면 된대. 만지지 말래. 비염 걸린대. 아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나만 눈을 이렇게 비빈다는 걸. 친구가 이렇게 비비고 있길래 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비벼. 이렇게 비비면 되지. 그 친구가 갑자기 안 되는데? 진짜 충격 맞아. 뭐 안 된다고? 아내야 쟤 깼어. 아니 잔다 잔다. 깨우지. 그래. 자. 반복적인 행동. 반복적이고 불안. 반복적인 행동은 반복적인. 놀러 와. 나 멘트 칠 건데 껴들지 좀 마. 아 조용히 좀 해봐. 니 진짜 그 아빠들 단톡방에 존나 아줌마들이냐? 내 친구들이 아빠 단톡방 있거든요. 거의 극성이에요 애들 보면. 아니 그러니까. 근데 덕분에 너무 많이 배우지. 친구들 미리 나와서 한 거니까. 반복적인. 아 나 진짜. 이 강아지들은 반복적인 행동을 불안해. 아, 짜증나.
하지만 아기들은 반복적인 소리를 좋아해요. 목탁 같은 소리 있죠. 어휴, 깼다. 여기서 이제 소리를 내주는 거죠. 잔다. 봐봐. 이리 와. 싫어. 오면 때릴 거잖아. 잠깐 와봐. 오면 때릴 거잖아. 아니, 여기 앉아. 싫어. 아, 피곤해. 알아서. 애기들도 좋아하는 소리가 달라. 그래서 쉬, 이 소리 있지? 그것도 저기에 많잖아. 그게 애들마다 다 달라서. 근데 너 친구 똑딱똑딱 소리 내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걔 지금 100일 넘었는데 지지실래요? 너랑 나랑 애를 키우는데 왜 친구들이랑 애를 키우고 있냐고. 아, 이제 걔네 내가 이거를 듣고 라온이가 엄청 울고 있을 때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이야. 바로 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지? 너... 왜 무당한테 가는 줄 알아? 하나 바로 맞추면은 가는 거야. 너는 근데 그 하나 맞추면은 뭐. 울어도 계속 그거 하잖아. 세 번 더 해보고 효과가 떨어지면 안 하지 이제. 주둥이 지어 듣고 싶어. 야, 오래 잔다. 지금 얼마나 돼? 몰라 알 수가 없도. 오, 나 예쁘죠? 그리고 밥 먹을 때 웃긴 거 뭐냐면 입에 넣잖아요. 아, 나 애기들이 우리가 먹여줘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배고플 때 젖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오예요. 거의 아오. 근데 눈동자 얘네가 느리잖아요, 동체 시력이. 그러니까 이게 한 박자 늦게 가요. 진짜 이렇게 간다니까. 거봐 은혜야, 똑딱이의 전설. 얘는 아. 전설의 똑딱이 아기. 내가 전설의 아기라고 계속 가스라이팅 해주고 있는데 귀여워. 귀여워. 여기만 전데 왜 여길로 이렇게 해? 여기라니까? 인상 쓰지 마. 거봐, 하품으로 바뀌었지, 인상 쓰잖아. 밥 먹여야겠다. 우리 애기 입안 났다. 어, 너 원래 그렇게 안 하잖아. 내가 왜 카메라 켜서 오바해. 입안 났어. 하지 말래. 개박쳤는데? 입 물어뜯잖아, 지금. 너는 전설의 아기야. 울지 않아. 울지 않고 밥을 기다리지. 전설의 아기. 어? 가스라이팅 효과가 있나? 전설의 진짜. 아기야, 너는. 난 전설이 아니야. 라온아, 밥 먹자. 이거 맞죠? 너무 귀여워 이게. 라온아, 밥 먹고 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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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국질 할 때는 모자를 씌워주면 짜국질 멈춘다 그래. 아, 진짜. 다당은 돋아오는 거야. 나는 토라깨지. 맞기면 안 되는 이유. 무언제 알약도 봉지가 전부지. 에이, 알약도 봉지가 설명했네. 코평수는 넓어 엄마 때문에. 그만해 따국제. 괜찮아. 안 온다. 내가 머리에 손대니까 맞지? 어이씨. 충성 육아 입양 컨터파 와이프의 명을 따라 김상만의 산책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근데 가고 싶어? 아니. 왜? 가고 싶습니다. 충성! 얘 안 자는 거고요? 괜찮아. 놀고 있잖아. 얘 벌써 멍놀담 하잖아. 정말 빠르면 50일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100일의 기적, 50일의 기적이 뭐냐면 저희가 밤에 수유를 하는데 100일의 기적을 하면은 통잠을 자는 거죠. 새벽에 수유가 없는 거죠. 그럼 저희도 오래 잘 수 있고. 근데 이게 빠르면 50일에 온다고 해요. 근데 늦으면은 100일 지나서도 안 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좀 푹 자라 진짜. 그리고 상만이가 지금 은혜 바라기거든요. 바로 배신 때린 거 보여드릴게요. 상만 가자. 나가 배신견. 상만 답답했지? 정말 기대고 놀고 있어. 은혜야, 너는 이 영상이 업로드되면 나랑 함께 보겠지만 우선 생일 너무 축하하고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고생하면 되고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내보자. 내가 지금 사시처럼 앞만 보고 있는데 운전 중에는 이걸 보면은 위험하잖아. 너 혼자 라온이 못 키워. 참고로 생일인데 생일 선물 없는 거는 우리 나중에 가서 고르기로 했잖아. 혹시 구독자분들이 저렇게 생일 선물도 안 해주네라고 말씀하실까봐 영상 편지 쓰는 척 해명하는 거야. 사실 이거 해명 편지야. 직접 백화점 가서 고르기로 했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가까운 백화점이 하남 스타필드인데 왕복 4시간이에요. 왕복 4시간 동안 자리 비울 바에는 같이 육아하는 게 은혜가 더 좋다 그래서 제가 안 갔다 온 거예요. 악플 달지 마세요. 은혜야 생일 축하해. 해명 영상 끝. 나상나상. 도착했습니다. 달려나가라 냉수야. 저 커피 사서 여기 야외로 나왔거든요. 근데 저 뭐야? 야, 김상만 저렇게 저 못 찾고 있어. 상만 아빠 여기 있어. 여기. 저 바보 같은 놈 저거. 상만 등장. 상만 이거 가지고 놀자. 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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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다락이야. 이렇게 같이 놀아줘야 돼요. 상마. 안녕. 안녕. 안녕.
씨발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상만아 같이 놀아. 친구들 있잖아. 상만이가 사회 부적응견이에요. 애견 카페를 맨날 데려갔는데 강아지랑 친해진 법을 몰라요. 여긴 놀이방인데 여기서는 상만이가 놀아요 좀. 너 왜 불쌍한 척해? 원래 놀잖아 여기서. 엄마 없어서 안 노나 보다. 집에 갈까? 그래 가자. 엄마 이름만 불러도 산책 어디로 가죠? 산책? 아니야 안 가. 산책 갔다 왔잖아 안 가. 아니야 아 미안 안 들을게. 엄마 만나러 가자. 엄마 만나러. 열어 와 충성 업무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헐 안 잤어? 울진 않아. 나 한 번 더 어디 갔다 올까? 어딜? 아니 그냥 얘기한 거야. 너무 화내지 마. 아유 운다. 아이고. 애처럼 말. 이거 안 울잖아. 바로 은혜야. 원숭이 같대 맞지? 우리 새끼 원숭이 키우고 있는 거 아니야? 떡살 봐. 엄마랑 똑같은 거 봐. 이거 봐봐. 야. 야 진짜 똑같네. 라온 씨 저기 40밖에 안 드셨거든요. 라온 씨 이거 다 드셔야 돼요. 그래야 너 깊게 잤단 말이요. 라온 씨. 라온 씨 거의 다 먹었어요. 조금만 더 드세요. 거의 다 왔어요. 라온 씨 코가 약간 짠 거 부리부리 코네. 회장님 일어나세요. 회장님 분유에 취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예 회장님. 아 그 잘 자 라온아. 엄마 아빠도 좀 잘게. 보다 인트로 찍어야 되는데 계속 울면 어떻게? 실험 한번 해보자. 뱃속에서 많이 들었을 거야. 네 안녕하세요. 어머 괜찮은데?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오 괜찮은데? 자장가 다 그냥 됐다. 졸릴 때 이거 계속하면 돼. 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내가 진짜 노이로 죽을 때. 자, 여러분 저는 현재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렇게 왜 계속 나와 육아 개꿀바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은혜 생일이다 보니까 이제 은혜가 제일 먹고 싶어하는 걸 지금 살아가는 중인데 여러분들 아시죠? 은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피자인데 저희가 항상 저랑 은혜랑 브이로그 거의 세 번 찍으면 한 번 나오는 걸로 가는 그 피자집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포장하러 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또 멋부렸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멋있어요? 여보 여기 좀 와줄래? 문이 열리네요. 아이고 초는 질 수가 없습니다. 초를 뻗을 때 나오는 뉴에이 물질이 혹시 라온이한테 좋지 않을까 봐. 그래도 부러우네. 생일 축하 노래 해야지. 우리 가족 다 모여서 하자. 라온이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가족 머리 사진 보여. 어디? 여기 머리.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혜 축하합니다. 불꽃 축하해 은혜야. 고생하다 우리. 누가 남편이 안을 때 한숨 그렇게 쉬라 그랬어? 언제 그렇게 가스라이팅 했어? 빨리 더 먹고 싶어. 아 빨리 먹자. 다 먹고 지극히 빨리 가서 나갔어. 여러분 지금 라온이 목욕하고 있는 뭐야 리바. 시작하면 들어. 잘못했었어. 머리 먼저 감기고 그 다음에 몸을 씻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조금만 추워도 감기에 걸리기 쉽상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라온이 커다란 로추가 나오니까 생략할게요. 간호사분들도 놀랬어요. 유준인 것 같아. 어이구 잘하네. 아이고 이거 바래고. 이게 탯줄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배꼽 소독을 해줘야 돼요. 알코올로. 그리고 야 싫어. 괜찮아 참을 수 있어. 넌 전설약이야. 전설약이 가스라이팅 좀 먹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치 넌 전설약이야 알겠어? 아이고 예뻐요. 매일 합니다 이렇게. 하충류는 정말 키우기 쉬운 거였어. 난 근데 좀 적응해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졸려. 그게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50일의 기적을 만드는 거. 100일의 기적도 사실 빡세다 한데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레전드 오브 베이비이기 때문이지. 아빠 잘게. 아빠 내일 컨텐츠 하러. 아 언니야 내일 나 컨텐츠 하러 가야 돼가지고. 꺼져. 어떡해 미안해. 생일 축하해. 나 잘게. 모레 찍을게요. 여보 나 와서 씻었어. 나도 씻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독 같다. 아, 시원해. 발도 왜 길어. 입에 넣기 전에 얘기했어야지. 근데 내가 컨텐츠 하고 오는데 스타필드가 좀 가까워가지고 너 생일 선물 사려고 하려고 했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없었어. 뭔데? 목걸이 반클리프 있잖아. 우와. 근데 진짜 내가 너한테 뭐 사준 게 없어. 뭘 좀 사달라고 해, 은혜야. 나 사고 싶은 거 있어. 뭔데? 잔디깎이.
미친놈이냐 진짜로. 아니 저기 아까 상마 산책하고 오는데 저기 펜션에서 잔디를 깎고 있는 거 근데 너무 부러워가지고 빌려달라고 하고 싶었어. 400만원짜리 목걸이 반클리프 얘기하고 있는데 넌 40만원짜리 잔디 깎기를. 반클리프 400만원이야? 400만원 이러는데? 개 비싸네. 그 400만원 그냥 주면 안 돼? 갑자기 마이너스인데? 뭐가? 너의 너의 행동이. 뭐 좀 사달라고 해. 근데 생일인데 아무것도 못 사. 케이크 샀다. 케이크 하나. 편지랑. 편지만 있어도 좋지. 헐 영상 켜진 거 알고 이미지 관리하는 거. 명품 사줘 그럼. 명품 뭐 가지고 싶은데? 내 땀나. 갑자기 나네. 너 왜 울어? 명품 살 생각에. 그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라온이 아기티. 아기티 얼마에? 내가 원래 사고 싶은 거 50만원짜리인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근데? 까오야? 약간 힙. 힙해서 패션을 좀 놓칠 수 없는데. 그거 그거 처보다나? 그거 다 약간 너무 힙한 엄마들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포대기 들어가면 X나 힙. 포대기로 그래서 좀 고민이야. 여보가 미싱기로 해가지고 만들면 뭐야 그런가? 너는 명품백 없이 너가 미싱기로 네가 만든 가방을 메고 다니잖아. 명품백은 존나 사준다고? 무슨 애기 거야 아기티. 아니야 그러면 개 쓰레기로 나오잖아 내가. 장난이잖아. 그럼 이불로 그냥 포대기 하고 다닐게. 나오나 미안해. 나오나 미안해. 아직 너한테 돈 쓰기 싫어. 나 너랑 본 지 25일밖에 안 돼서 아직 안 친해. 어이씨 또 떨겠다. 천둥 쳤다. 천둥 치면 상마이가 떨거든요. 무서워서 지금 귀 팔랑팔랑하지. 상마 괜찮아. 그 자꾸 집 나간대. 이 천둥이 집에서 치는 줄 아나 보다.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을. 어. 너 나가면 기절이야 그냥. 근데 출산 선물도 지금 기 모으고 있는 거야? 합쳐서 사면 안 돼? 출산 선물이랑? 두 개를 사고 싶은 거야? 너 점점 마이너스다. 잠시만 정자 선물 나 스쿠터 뽑았잖아. 그건 아직이야. 왜? 아니 얘 조금 크고 몇 살? 세 살 막 이렇게? 그럼 나 여기 길거리 킥보드 이런 거 타고 다닐까? 헬멧 겨드랑이 끼고 들고 다니면서? 자전거. 여기 자전거 타고 가다 백방 주고. 심지어 여기는 음주단속도 많이 안 해가지고 엄청 비트거리 차 많아. 어 비트거리 차도 너무 많고 사실 자전거 하잖아? LED 몸에 다 두른 다음에 타야 돼. 트랙터? 그럼 내가 자전거를 밀어버리겠지. 포크레인 타고 싶다며. 포크레인 앞대가리 타고 싶다는 거야. 그럼 라온이가 운전해달라고요. 라온이가 뭘 운전을 해. 뭐 울면서 뭐? 왜 이렇게 좋아해? 상상했어? 어. 아니 스쿠트다 그냥 그거. 아직 호르몬이 좀 과다 분비여가지고 개 터졌는데? 눈물 나.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나 스쿠터 그거 나 헬? 겹기자. 아, 나 진짜 미치겠어. 눈만 보여줘봐. 진짜 울었어요. 웃겨서. 너 진짜 좋겠다. 그 생일 선물이야. 근데 스쿠터. 스쿠터라는 단어에 꽂혔어. 그게 뭐야? 이제 안 웃을 거야. 근데. 이 카메라 구도도 개웃기다. 메이플 기본 머리네. 내가 약간 그나마 잘생겨 보이는 방법을 난 알긴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엑시브를 약간 뭐라 그랬어? 약간 아니 이거 아싸 오늘 타율 좋다. 와 이거는 잘 못 보는데 옆구리 흔들리는 거. 라온아 잘 잤어? 분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입술 다 텄어. 아유 졸려. 얼른 자. 어제처럼 은혜랑 다 뻗고 나서 밤중 수유로인해 은혜는 지금 완전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라온이가 조금 다행인 게 뭐냐면 신생아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한 4시간씩 잠을 자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신생아치고는 통잠이라고 해가지고 잘 패턴이 갖춰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패턴이 갖춰져서 제발 50일에 통잠을 좀 자면은 저랑 은혜랑 피로가 좀 덜할 거고 저도 이제 촬영하러 가고 해야 되는데 애기를 키우는 게 정말 너무 힘들고 우리도 다 이렇게 컸다는 게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왜 어른이 되는 과정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라고 하는지 나아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약간 허세인가 이거 약간. 그래 괜찮아. 아빠 허세 부르인데 껴들지 마.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 애기 엄마 애기 아빠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되게 많은 조언도 듣고 선물도 막 주시려고 하는데 사실 선물은 제 영상 그냥 봐주시는 것만으로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마음만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운전을 집에서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계속 신경 쓸 게 있는 그런 느낌. 은혜가 일어나서 바로 라온이 옷 입혔는데 뒤에 상만이 봐봐. 상만 왜? 귀여워. 다녀오겠습니다.
자유시간을 얻었어. 얘도 걔가 있으면 더 이상 자유시간이 아니야. 육견 돌봄의 노예다. 밖에 나오면 개 돌봐야 돼. 그래서 힘겹게 얻은 자유시간 애견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약간 미국 힙한 영화 같은 거 보면 강아지랑 이렇게 같이 가자. Hey bro, yo what's up? Yo. 야 이게 다시 이 녀석 올라왔어요. 봐봐 지금 상마 미국 힙합 약간 그런 느낌. 이런 시부러 새끼 어딨어? Okay, bro, what's up? What's me? Breakfast is 발로마. 아이고 라온이 잘 자네. 자, 여러분 라온이가 영상을 찍으면서 30일을 넘겨가지고 어느새 신생아를 졸업을 했는데, 이 신생아를 졸업을 하면은 터미타임이라고 해가지고 목을 지금 못 가누잖아요. 목 근육을 키워주는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자고 있어서 좀 이따 깨어나면 해보고, 그 전에 이제 은혜가 정말 바랬던 잔디깎이가 왔습니다. 이 잔디깎이가 무려 65만원.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레돈 레산 생선이요? 생일 선물 플러스 출산 선물. 나가보자. 짜라라. 은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와. 그렇지. 오. 오, 개쩔어. 기분 개좋아. 잔디 보이시죠? 깎인 거. 와, 진짜 좋다. 그치. 엄청 풍성해, 근데. 헐, 대구 와. 어때? 멋있어. 멋있어? 어. 자, 이제 터미 타임이라고 할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잖아. 아, 이게 목을 힘 주고 있는 거야? 응. 아유, 하찮다. 들어. 우와! 그 와중에 상만이 장난감 들고 와가지고, 상만아, 이거 라온이 거야. 너 가져. 쭉! 밥 들어 올게요. 괜찮아? 아, 이렇게 해서. 오! 가마 귀여워. 오! 오! 상만이 거라는데? 이렇게 해서 키워줘야 되는구나. 힘들어요. 야, 이제 그만하자. 오늘 많이 했다. 자, 여러분 내일은 저희 부모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라온이를 처음 봅니다. 어떤 반응일지 한번 볼게요. 왜냐면 저희 집안에 지금 아기가 라온이밖에 없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약간 무뚝뚝한 편인데 어떨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어떨 것 같아? 아까야 이렇게 할 거 같은데 어머니는? 어머니 엄마야 이렇게 하고, 아빠는 아이고 라온아. 이거 그대로 할 겁니다 아마. 내일 봐요. 라삭라삭. 아이고 멋있겠다. 연출 같은데 엄마? 조금만하네. 어, 많이 컸어 그래도. 아이고 1.7kg. 만지지 마, 자니까. 지금 깨야 밤에 잘 자지. 그건 맞아. 라온아, 밤에 자야지. 라온아. 깨우지 마라. 깨우지 마라, 왜요? 깨워, 자는데. 할머니한테 들었더니, 엄마한테 되게 고맙다고. 나 어릴 때랑 닮았어? 아빠? 아니. 안 닮았어? 은혜도 많이 닮았어. 그지? 눈이 엄청 커, 근데. 이거 상만이 용돈 준다. 상만이 용돈 준다고? 상만이가 이거. 상마 용돈. 라온이. 자. 할아버지가 첫 용돈으로 상마한테, 상마이가 계속 상마. 한 번도 라온이랑 제대로 말한 적이 없어. 라온이한테 줬다고 꼭 이야기하라. 라온이 크면은. 수일 있으면 전화해. 그래. 알겠다. 내일 올게. 아까 아빠가 라온이한테 10만원 주면서 나중에 라온이한테 꼭 할아버지가 10만원 줬다 얘기하라. 이거 왜 말하는 줄 알아 그렇게? 왜? 아빠가 사실 가스라이팅 전문이거든. 아빠가 나 어렸을 때 증조 할머니가 도깨비 방망이를 사줬어요. 나 5살 때. 나는 솔직히 기억 안 나거든? 그거를 아빠가 계속 얘기했어 진짜. 나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너 도깨비 방망이 그 누가 사준 거 기억나지? 증조 할머니 이렇게 나왔어. 라온이 그럴 거야. 너 태어난 지 30일 됐을 때 누가 10만원 줬지? 할아버지 이렇게 나오네. 여러분 오늘 드디어 밤에 아주 편하게 자게 됐습니다. 은혜 30일 만에. 어머니 괜찮으실까? 우리 엄마 체력 진짜. 내가 이런 말 하면 수많은 엄마들한테 악플이 달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어머니의 체력은 저희 집안 대대로 인정하는 체력이라 그나마 마음에 놓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엄마가 힘들면 깨울 거예요. 그래도 지금 알려드릴 거 다 알려드리고, 또 짬이 있잖아요. 이것도 해봤던 짬이기는. 나가자. 라온이 저 7주 안에 할아버지 편하게 한번 자보겠습니다. 굿나잇. 라온아 할머니 할아버지 가신대. 너 인사 안 할... 못하는구나. 라온아 잘 자.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간다. 다음 또 보고 잘 있으라. 다음 또 보자. 우리 엄마 아빠가 가고, 오늘은 라온이가 처음으로 비형감염 주사를 맞으러 갑니다. 사실 좀 겁도 많이 나거든요. 상만이 주사바늘 들어간 것도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라온이가 똑같겠죠 뭐. 에 무서워. 벌써 꿈에서 지금 주사 맞고 있네. 으이, 뭐
못생겼어.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잘생겼어. 이거를 맞고 나서 열이 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밤에. 그게 사실 겁이 납니다. 왜냐면 이쪽 주변에는 아이를 위한 24시간 그런 게 없거든요. 일단 달래줄게요, 여러분. 정신없네요. 자, 어쨌든 우리 아들 주사 맞으러 가볼게요. 무서워? 되게 떨려. 나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 근데. 넌 나쁜 새끼. 아니지, 무슨 나 아빠를 나쁜 새끼로 만들어. 아버님, 아버님, 들어오세요. 네, 큰일 났다, 너 이제. 요 손을 아빠한테 잡아주셔야 되거든. 네. 아야야야.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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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로서 3초. 라온이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여기 어떡해. 오, 눈 뜨지 마. 자. 엄마 아빠 이거 햄버거 먹어야 돼. 개꿀 사쿨 리발꿀. 아이고 여러분, 또 지금 쿠키 커플 경식과 크리코가 잠깐 여기 속초 왔다가 라온이 얼굴 보고 싶어서 들렀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옆에, 아 친구분 안녕하세요. 나오셔도 되나요? 학폭 이런 거 없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빠. 어 아들. 아들 뭐 이러고 참나. 크리코 아 너무 고마워요. 이거 진짜 베트남에서 나왔어요. 베트남어가 하나도 없네. 콘니치와. 와, 와, 너무 귀여워. 귀엽지? 귀엽게 생겼지? 아, 진짜 귀엽게 생겼다니까? 은혜 닮았죠? 은혜 닮았죠? 어, 어떡해. 와, 눈을 깜빡거리는 게 귀여워. 볼 만져봐, 볼. 와, 어, 야, 너무 연해. 어떻게 너무 연하고 너무 연하. 경식 오늘 가질라나? 일로 와. 2층 가, 2층. 문화를 많이 봐. 그지, 그지. 어, 다 그래. 다. 둘이 자고 있는 걸 이렇게 찍으면 똑같아. 어, 진짜 냄새 진짜. 자, 이렇게 썸네일 찍고 아기를 뺏겼습니다라고 하고 올려도 돼? 너무 가볍다. 야, 넌 뭐. 어디 모시고 가냐, 넌. 손 이거 괴로운 것 같다, 진짜로. 내가 이랬는데, 손. 가슴이 있어서. 가슴이 지금 먹으려고 한다고. 입맛 다시는데? 아, 나 김경채한테 이런 표정 처음 봐. 나를 진짜로. 이렇게 오래 봐주는 사람이라니. 그리고도 이 정도면 다른 데 보는데 진짜 어때? 형하고 누나의 작은 버전을 제가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네가 우리를 안아보겠어. 자 여러분 친구들이 가고 은혜가 또 뭘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야? 이거 애기들 개월수마다 노! 라온이는 이제 신생아 끝나서 1개월이거든요? 성만이 관심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라온이 한 달 동안의 신생아 일기가 끝이 났습니다. 라온이의 육아 일기는 아마 한 달에 한 번꼴로 촬영을 할 것 같고 터가는 모습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여러분. 팡요.